안녕하세요. 허당농골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얼음동산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주면서 얼음기둥을 키우는 게 기본 원리라지만 낮에는 영상이고 밤에는 영하인 날씨가 많은데 영상일 때는 물을 안 뿌려주는 건지 계속 뿌려줘야 하는 건지 기본 지식도 없이 일단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분무기로 분무하는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동결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분수 노즐이 0.5mm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제품은 분수 노즐이 30개에 모터가 딸린 제품입니다. 원래 용도는 더운 날 산업 현장이나 행사장에서 시원하게 해주는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부품은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뭐라도 하나 펑크가 나면 그거 하나 사러 나갔다 오려면 1시간은 잡아먹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일단 구매한 제품을 쭉 펼쳐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연결구에 노즐 끼워넣기입니다. 노즐이든 호스든 그냥 밀어넣기만 하면 끝이니 작업하기에는 좋습니다. 물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호스에서 분기했습니다. 시공된 배관이 20mm여서 15mm로 줄이는 레드사를 먼저 끼우고 수도가랑을 연결했습니다. 수도가랑으로 한 개만 분기할 예정이니 안 쓰는 토출구는 엔드캡으로 마감했습니다. 호스 규격은 8분의 3인치입니다. 미리로 따지면 9mm 정도 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까지 호스를 포설하고 미리 작업해 놓은 노즐선을 붙이면 작업은 끝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일은 마무리됐습니다. 모터로 물을 뿜어줄 수 있는 모터를 가동하니 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이 마치 수증기처럼 이리저리 바람에 날립니다.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모터가 지속적으로 돌아가면 과열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모터를 꺼보니 힘있게 팍팍 쏴주지는 못해도 물은 나옵니다. 모터가 과열될 염려가 있다고 하니 일단 자연 수압으로 뿌려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잠겨 있는 걸 알고 그지? 이슬마냥 내려가 보면 기운 떨어지면 얼마나 나무에. 다음 날 물이 얼어서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밖에 나와 있는 것은 몽땅 다 얼었습니다. 모터는 사용은 안 했지만 구조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물이 모터를 통과하는 구조여서 모터까지 다 얼었습니다. 해동을 해보니 모터가 터졌습니다. 배관은 현장에서 녹일 수 없어서 다시 포설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즐을 15개 정도만 설치를 하고 그래도 겁이 나서 앞단에는 열선도 함께 포설을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날이 추워지니 끝에 있는 노즐부터 살살 얼어 들어갑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또 몽땅 얼어 들어갈 판입니다. 이번에는 분수 노즐을 5개 정도로 줄이고 호스 끝을 개방한 상태로 해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모터는 이미 터져서 사용할 수 없고 15개의 노즐도 얼어 들어오니 끝단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오면 중간은 안 넣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리했습니다. 대신 호스 끝은 최대한 높은 곳에 설치하고 나뭇가지와 부딪히게 설치하여 떨어지는 물이 가급적 더 많이 분산되도록 했습니다. 물이 하루 동안 무사히 잘 떨어져 줬습니다. 얼음도 조금씩 더 많이 얼어가고 있습니다. 한파가 예보돼 있으니 한동안은 얼음 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그래도 봐줄만한 얼음 기둥이 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얼음이 녹지 않는 기간 동안 얼마나 큰 얼음 동산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올해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얼음 동산을 어떻게 만드는지 현장 여건은 어떤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만들 수 있는지 정도만 확인할 생각이지만 그래도 시간과 돈을 투자했으니 잠시 동안만이라도 봐줄 만큼은 큰 얼음 동산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설 명절 다음날 최강 한파와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물이 나올 동안은 얼음이 잘 얼었습니다만 물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높은 곳까지 물이 오르지 못하니 또다시 얼었습니다. 분무기 노즐로 쏘아 만든 바닥의 얼음과 나무에 생기다만 얼음 기둥이 전부입니다. 수압이 약해서 나무 위에 호스를 다시 포설한들 물이 나오지 않으니 이번에는 물이 나오는 다리 근처에 호스를 걸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한파가 있을 거라 하니 그간 얼음을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얼음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것저것 안 되는 요소들을 따져보자면 가장 안전하게 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다리 위이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는 큰 얼음 동산을 만들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며칠 동안 고드름은 땅에 닿을 정도로 많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며칠간은 추위가 계속될 예정이지만 낮 동안이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얼음 기둥이 커진다 한들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하여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